저는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고민을 엄청 했어요. 이유가 두 분의 성격이 정말 정반대일 정도로 달라서. 근데 이제 남성분의 좀 운을 집중해서 제가 좀 봤는데 이번 연도에 좀 운이 안 해봤던 연애 또는 안 만나봤던 여자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남성이 처음부터 호감을 표시하고 느낌을 줄 것 같고요. 그거에 여성도 좀 끌릴 것 같고 그 점에서 저는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. 생각했습니다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저 제이슨도 100명의 여자를 다 비슷한 여자를 만났고 제가 다른 여자였거든요. 근데 저는 결혼까지 갔잖아요. 그렇죠. 100명의 결과물이 적거든요. 대략 그렇기 때문에 잘될 때는 더 잘될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럼요. 제이슨이 비슷했던 저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예. 생각하고 예. 또 예전에 알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, 제이슨? 스타일, 예. 55kg 넘는 여자는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본인은 제이슨과? 저도 저는 이미 그 친구 만날 때는 아우 되겠어, 나랑? 이렇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 매력을 더 어필했거든요. 아우 됐어, 너 아니어도 돼. 말이 안 될 줄 알았어. 왜냐면 안 될 줄 알고. 근데 그런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오히려. 너무 쉬웠어. 잘 됐으면 좋겠어. 그렇죠. 자, 반면에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연이 아닌 것 같다.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격이 진짜 다 두 분이 다르세요. 다른데 이 궁합 자체는 굉장히 또 좋아요. 사회궁, 또 부부궁, 자식궁까지 인연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분이 너무 좀 확고한 어떤 성향이세요. 아니면 아니다. 분명히다. 이 여자분은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주체적이고 독립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더 강한 사람을 원하게 돼 있어요. 아주 그렇게 생각하네. 네. 장군 같은 기질을 더 원하게 돼 있어요. 근데 남자분의 성향은 약간 그걸 못 미치고 약간 아이 같으세요. 아이 같고 뭔가 누구한테 뭔가 연상한테 좀 기댈 수 있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. 그래서 그런 성향이 궁합적으로는 아주 좋지만 두 분 다 선택을 안 할 것 같다. 두 분 다 선택을 안 할 것 같다. 이제 소개팅이 끝난 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거든요. 여러분도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.